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과산입니다. 예. 지금 바깥에서는 바람이 엄청나게 부네요. 지금 남쪽의 장흥에는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잠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 게임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냥 넘어갈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올리고 잠에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아맞히는 게임인데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넓은 나라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얼마나 나올지. 점수가 2만 5천 점이 만점인데, 2만 점만 넘어도 아주 잘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도전. 782명이 도전을 했네요. 이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에서 5라운드까지 있고요. 두근두근하네요. 자, 뭐가 어떤 점수가 나올지. 자, 챌린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 자, 여길까요? 딱 집을 보아하니 빨간색 톤 오른쪽으로 다니고 일단 미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키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컴퓨터가 이렇게 느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제 좀, 자, 어디가, 여기가 어딜까요? 잠깐만, 문자가 나오는 걸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자를 보니까, 러시아 아닌가? 러시아 아닌가요, 이거? 있어봐. 하우스? 끼릴 문자 같죠, 여러분? 끼릴 문자네요. 러시아인데, 아, 러시아인데, 보아하니까 층유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초원이 있고, 농지가 많은 걸 보면, 왠지 우크라이나 이쪽 지방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우크라이나 옛날에 히틀러가 우크라이나 지방을 가져가려고 그랬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이게 호밀릴인가 뭐 이런 것들이 표 있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우크라이나. 해바라기가 있네요, 여러분. 와, 야, 해바라기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기름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예. 야, 해바라기 씨 같은 거. 해바라기 씨유, 뭐 이런 거.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번 우크라이나 쪽을 인것 같고요. 어쨌든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워낙 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 위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쪽 이런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터키 위쪽일 수도 있겠다. 우크라이나가 아니면, 그렇죠? 한 이쪽으로 찍어볼까요? 남쪽으로? 와, 비슷했다. 아, 그래도 1000km가 떨어져 있어. 러시아는 맞았는데, 여러분, 러시아가 엄청 넓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시베리아 같은 데 나오면은, 아, 여러분, 이렇게 넓은 땅입니다. 러시아가 진짜. 야, 엄청나죠? 그쵸? 세계에서 뭐 가장 넓은 땅인데, 뭐. 근데 1000km면은 뭐, 1000km면은 거의 뭐, 지금, 내가 장흥인데, 여기서 신의주까지 갈수 있는 거. 여기는 미국인 것 같고요, 여러분. 미국에, 사막이 있는 곳, 어딥니까, 여러분? 애리조나? 애리조나 주 이런 데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표지판이 나오면 좀 한번 더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끊임없이 지금 사막이 있는데, 사막이 완전히 모래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쵸? 이렇게 관목 같은 게 있네요. 야, 진짜 미국은 엄청 넓어서, 미국은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은. 미국 맞는 것 같고, 남미는 같진 않고요. 보면 그래서, 야, 선인장 같은 건또 보이지가 않네요. 그쵸? 그러면, 그러면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디지? 아리조나 같진 않습니다. 그쵸?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나 아리조나주에는 선인장이 있지 않나요? 아, 잘 모르겠네. 아리조나. 저쪽 텍사스주 같지도 않고. 아, 여기 또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막 지역만 해도 이렇게 막 넓기 때문에. 아리조나주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리조나주가 그래도 가장 사막 이미지에 가까워. 아, 아리조나 맞았어요. 아닌가? 맞았어. 모하비 지역이래요, 모하비. 아, 그렇구나. 여러분, 모하비가 우리 그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기아에? 거기서 나온 건가? 아, 어쨌든 기분 좋습니다.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조금만, 자, 나왔습니다, 지금. 아, 이거 또 미국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또 미국인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이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네요. 멜라코스키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보시죠. 멜라코스키라고 써 있는데, 자, 추리를 해봅시다. 러시아어 같죠? 그런데 끼릴 문자로 안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닌데 러시아어 같고, 그리고 파란색 표지판이다. 파란색 표지판. 근데 자작나무가 같은 것들이 많다. 침엽수림이 많다.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모음으로 많이 끝나는 언어가 바로 아니지. 여러분, 핀란드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 참 이게. 근데 폴란드도 끼릴 문자를 쓰는지 안 쓰는지 이걸 제가 모르겠네요. 폴란드일 가능성이 있고, 저기 한번 더 봅시다. 저기 핀란드어는 되게 독특해요, 여러분. 다른 데랑 어족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핀란드어 같은 경우에는 없어봐. 저기 있다. 이게 표지판이 또 하나 있네요. 저거 한번 크게 좀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멜라코스키라고 돼 있고, 멜라코스키. 이게 뭐야? 케미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잠시만요. 조금 더 지금 단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핀란드인지 폴란드인지 둘중 하나인 것 같고요. 지금 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만 더 보면, 아, 여기 뭐라고 쓰는지 안 보이네. 아, 그래도 이 자작나무 같은 걸 보면, 아무래도 핀란드에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아니, 자작나무가 이게? 어제 침엽수들을 보면요. 그죠? 네,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로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에 지금 폴란드 같진 않아요. 폴란드보다 더 위에 있는 곳인 것 같고, 스웨덴은 같진 않고요. 핀란드인데, 한 일정으로 찍어볼게요. 조금. 아, 여러분, 핀란드는 맞았죠? 73km밖에 안 떨어져 있네요. 예, 맞았습니다. 여러분, 4,721점이면 꽤잘 맞은 편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핀란드는요, 찾기가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핀란드어는 보세요. 이렇게 보면, 지명을 보면 대부분 모음으로 끝나죠. 그쵸?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약간,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필푸스에서 무슨, 약간 그리스어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핀란드는 특유의 그 하얀색 껍질로 되어 있는 나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 맞추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핀란드라는 땅은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수들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이거 나름 저도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 자, 다음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는 어디냐? 여기 또딱 보자마자 이렇게 나왔네요. 스타다쿠텐. 아, 이게 지금
딱 봤을 땐 독일어이고, 그쵸? 이 차도 독일 차인 것 같죠? 독일어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움라우트가 들어가고, 이러한 언어 중에서, 네덜란드어도 이런 식으로 조금 독일어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음이 두개 연쇄되는 것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뭐 틀림없이, 네덜란드이고요. 가만있어 보십시오. 이거 주택 같은 걸 보면 주택 같은 걸 보면 독일인 것 같고요. 엘름 홀트 트라이 이거 또 약간 이상합니다. 약간 이상해요. 이런 나라 이렇게 이런 말을 쓰는 이거 약간 독일어 같기도 한데 독일어가 아니에요. 네덜란드어인가 벨기어인가? 아 이런 거 처음 보네. 처음 봅니다. 피하고 제이가 동시에 나오는 것도 여기 보면 이거 지금 침엽수 같은 게좀 나니까 좀 북부인 것 같죠? 독일의 북부인가? 북부 독일? 엘름 훌트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더안 나오면 잠시만요. 이거는 뭐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보는 지역이고 처음 보는 문자인데요. 폴란드, 독일, 폴란드와 독일의 접경, 오스트리아는 아니고 프랑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접경인 것 같기도 하고요. 덴마크어가 어떤지 모르는데 혹시 덴마크일까요? 덴마크가 굉장히 지금 북쪽에 있는데 근데 덴마크는 거의 그게 없네요. 숲이 없네요. 그러면 벨기에하고의 인접한 이런 데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여기 슈투트가르트 프랑스와의 접경일 가능성도 있는데, 아, 아니면은 스위스하고의 접경? 아, 죄송합니다. 이쪽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스위스 접경인 것 같기도 한데, 아, 좀 많이 틀렸네요. 아, 어디예요? 덴마크 쪽이었네. 아, 아깝다. 덴마크 찍을 걸. 무려, 아, 이것도 핀란드였구나. 스웨덴 있네요. 스웨덴. 아, 스웨덴이었구나. 여기도. 야, 스웨덴? 스웨덴 언어인데 저렇게 저좀 지방마다 다른가 보네. 처음 보는 그런 게 있네요. 아, 덴마크하고 그게 가깝구나. 와, 스페테고리. 스웨덴 스토컬럼. 아, 아깝다. 그냥 덴마크를 찍어볼 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15,000점은 넘어야 될 텐데, 이거. 딱 보아하니 미국 같은데요. 아, 미국 나오면 제일 곤란해요. 미국 나오면 솔직히 말하면 좀 짜증납니다. 왜냐면 너무 넓어가지고. 리 댄슨 모터스. 완전히 이거 무슨 머슬카. 이거 미국이죠? 미국이에요.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한번 봐봐. 픽업 트럭이 있죠? 이런 거. 그죠? 포토그래피. 되게 벽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쵸? 아, 딱 지역이 딱 나왔으면 좋겠다, 어딘지. 트랜스미션. 구글 뭐라고 나와 있네? 아닌가? 가오리풀 needs you라고 되네요. 침엽수 보이지 않고 낙엽화력수랑 침엽수가 같이 있네. 그러면 원대 지방인 것 같고 동부는 아닌 것 같죠. 중부인 것 같죠? 중부인 것 같은 느낌. 중부? 아니야. 약간 깨른 깨른하다고 해야 되나? 나른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느낌. 약간 노곤한 축축 처지는 느낌, 남부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아까 전에 마일 표시 있었죠? 지금 하얀색하고 까만색으로 15라고 돼 있는 거예요. 마일 표시거든요. 마일 몇 마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미국이 확실합니다. 미국이 확실하고요.
아, 문제는 어디냐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무슨 밭이 있네요. 밀밭 같은 게 있고요. 그렇죠? 전형적인 미국식입니다.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지금 뭐 이거 여기 뭐 무슨 저기 무슨 축구장 뭐 미식 축구장 같은 것도 있고요. 아, 뭔가를 알수 있는 표식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지금 36초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자 보십시오. 스파델러스 아칸소주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아칸소나 미시시피 같진 않고요. 조금 엘라베마, 조지아는 아닌 것 같고 아직 뒤쪽인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이쪽이야. 약간 아니네. 완전히 아이오와주였습니다, 여러분. 아이오와. 예, 맞히기 어렵습니다. 미국은요, 그죠? 변명이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진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몇 점? 아, 그래도 크게 못나진 않았네. 근데 나라는 대충 맞췄네. 여기 아깝네. 아까 전에 그죠? 이거 아, 덴마크를 맞췄어야 되는데 15,988점이고요. 뭐 괜찮습니다. 15,000점 넘으면 뭐 이렇게 돼요. 2분은 지금 1등, 2분은 26.3m만 틀렸네요. 저는 몇천 킬로미터 틀렸는데.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안녕히 주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